안녕하세요,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두잇 워터팟입니다. 최근에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죠. 본 제품과 필터 두 종류 A형, B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구매했고요. 구성품은 크레들이라는 전원 공급을 해주는 본체가 있고 물그릇이 있고 펌프, 컨버터, 멀티홀더, 필터, 투명수반, 수반마개, 전원선, 추가 프리필더 메쉬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필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 제공해주는 필터는 B타입입니다. B타입은 활성카본과 제올라이트 세라믹볼 그리고 염소 제거 세라믹 볼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요즘 샤워기에 있는 그 알맹이들이 들어있는 필터입니다. 별도 구매인 A형 필터 경우에는 극강의 정수 능력을 가졌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3계층이지만 A형 같은 경우에는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샤워기 안에 들어있는 필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 정수 필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 교환 주기 같은 경우에는 4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4주를 못 쓴다는 평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잇 워터팟에는 바이오슈어라는 다른 정수기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이오슈어는 은향균력을 이용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향균 소재로 갑니다. 보통 사람 정수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소재인데요. 그러니 우리 양님들에게도 더 안전한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두잇 워터팟은 투명 수반 속에 비어 있지만 내부에 물이 가득 찬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명을 받으면 광고에서 보는 듯한 그런 이쁜 외관을 보여줍니다. 전원 버튼은 크레들 뒤편에 있습니다. 상태 표시를 해주는 LED도 뒤편에 있어 앞부분에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창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품의 외부 디자인은 깔끔하고 정수기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워터펌프가 멀티홀더에 대롱대롱 달린 디자인으로 하단 고정에 있는 것에 비해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용이하기 위해서 물이 담기거나 물이 지나가는 모든 제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청소하기에 매우 용이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물그릇, 워터펌프, 컨버터, 멀티홀더, 필터, 투명수반, 수반마개 이렇게 모든 제품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수기를 많이 사본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각과 많은 실험을 해본 티가 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영상을 편집하는 현 시점이 워터팟을 구매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사용 후기를 적으면 정수기치고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돈이 아깝지 않은 디자인과 제품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반의 물과 분수형 물을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진동과 소음이 매우 작다는 점, 외관 디자인이 이쁘다는 장점과 분리 세척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워터펌프가 상단에 매달린 구조라서 남은 물이 조금 있더라도 작동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청소를 위해 수반에 물을 빼려면 수반 마개를 빼고 물이 다 내려가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을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터가 없이 제품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10만원의 값어치는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지만요. 솔직히 10만원이면 다른 정수기 3개는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워터팟 개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룩이었습니다.